자, 요거 다 줄게요. 다 주고 대신에 철광석이랑 그다음에 다리 조각이랑 금가마니는 다시 받고요. 유니콘 뚜껑 구리니까 빼고 이거 노을방패로 바꿔주고 이렇게 세팅이 되었습니다. 자, 돌아갑시다. 하트경은 이제 성 안에 있고요. 자, 우린 이제 돌아다니면서 레벨을 좀 올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얘가 먹어서 이동력 한 탄이라도 좀 아낍시다. 이렇게 주고, 그리고 만난 김에, 자, 만나면 반갑다고 이동력 최대화. 그 다음에 하트경 여기 가만, 자, 하트경은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왔다 갔다 거리면 귀찮으니까. 자, 캐슬, 아니, 타워 올렸고, 턴을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의 영웅과 성을 다 터트려야 돼요. 다 뺏어야 돼요. 자, 여기 들러서 크리스탈. 아, 크리스탈 좋아요. 안 그래도 좀 필요했었는데. 자, 여기서 출발 전에, 누구였죠? 아델라, 여기 있다. 자, 아델라한테, 수훈이다. 수훈. 근데 지금은 아이템 다 바꿔서 얻으니까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자, 바시우스가 여기만 뚫어주고 갈게요. 아, 그냥 아델라로 치고 줄걸 그랬네. 이동거리 아껴야 되는데. 지혜나무가 있네. 이거는 오길 잘했네. 자, 오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임은 히어로즈 오브 마이트 매직 3라고 하는 게임 되겠습니다. 재밌게들 보고 계시다면 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쪽에 있는 요거 조금 탐나긴 하는데. 아, 그래. 탐나는 김에 찍자. 자, 여기서는 마력을 찍겠습니다. 이제 지식은, 지혜는, 아니, 지식은 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자, 이거 4레벨인 것 같아서 치긴 했는데 뭐죠? 아니네. 괜히 쳤네. 자, 여기서 넘어가고. 여긴 아마 털려있겠죠? 저기서 좋은 아이템이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이미 털려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공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적군의 영웅은 어디 있었지? 자, 여섯 묶음이고, 요거 살리고, 그 다음에, 좋아요. 자, 체라 한번 쓴 다음에 돌입을 하겠습니다. 체라를 여기다가 한번 쓰고, 덴드로이드. 제일 단단한 게 이거고. 그 다음에 사기 증가 한두 번은 떠야 되는데. 자, 반격, 그리고, 사기, 안 뜨네. 자, 다음 턴에 부활한 다음에 끝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깔끔하게 램파트 성을 다시 뺏었는데요. 아까 이쪽에 있던 영웅이 어디에 갔는지, 캐슬 쪽으로 갔네? 멀리 갔네? 자, 캐슬 성 먹은 다음에, 아니, 캐슬 성 막은 다음에 다시 와서, 여기도 하나 접근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 잘 봐줘야 합니다. 워낙에 적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일단, 잠깐. 몇 레벨까지, 이거 한번 올려볼까? 4일차. 자, 지금 스크롤로 쓰고 있어가지고 나오면 좋거든요. 안 나왔네요. 자, 바시우스 여기서 넘어가서 캐슬 쪽에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맞나? 여기 아니네. 어디였지? 맞구나. 살짝 안 보이는 거구나. 자, 차원의 문 써서 어딨냐? 다크스톤. 일단 아까 죽였던 애 같은데 한번더 죽여야 될것 같아요. 만화는 126이 있고요. 그리고 어중간하네. 자, 이건 체라가 편할 것 같습니다. 공성 경기가 지금, 세 개네? 여기다 쓰면은 일단 이렇게 가는데, 그래, 여기다 쓰자. 자, 이렇게 공성 경기가 많고, 적들이 좀 숫자 어중간할 때는 체라가 별로 효율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뭘로 턴 잡은 거지? 아, 치킨. 대기. 그리고 원딜러 줄이고. 치킨의 숫자가 50마리라서 이게 좀 문제네. 아, 지도는 다안 밝혀도 돼요. 그냥 적당히 적군의 영웅과 뭐 성과 그런 것만 다 뺏으면 끝나서 그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오랜 시간은 안 걸려요. 금방 끝납니다. 자, 이거 두 마리 잡고요. 그리고 저 24마리. 아, 얘로 치면 안 되는데, 이런 씨. 그럼 얘거 부활. 쏘고, 제거. 두 마리 죽었네요. 자, 왕관 좋은 거 생겼어요. 그리고 가슴 조각 하나 나왔고, 나머지는 이게 쾌템이었는데 필요 없고. 자, 뚜껑이 굉장히 좋은 게 생겼습니다. 거룩한 교화의 투구라고 이게 엄청 좋은 건데,
이걸 껴주면 올 스탯이 이렇게 6개씩 올라왔는데 공이 43이 됐죠? 공격력 43에다가 나머지 스탯도 굉장히 높아졌고요. 자, 이제 아까 말했던 대로 램파트 쪽으로 가가지고 여기있지? 뺏긴 줄 알았네. 자, 그리고 타워 쪽 하나 더 올려보겠습니다. 4레벨. 자, 과연 안 떴지만 여기는 가망성이 있어요. 왜냐, 도서관이랑 막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자, 램파트 만화 몇이지? 500, 오케이. 자, 램파트에서 여기 자꾸 기어오니까 이쪽 가가지고 여길 기준으로 근처에 있는 적들을 싸그리 소탕을 해버리겠습니다. 그래야 좀 편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밑에서 가서 치기 좋은 성 하나 또 있고, 여기도 그렇고. 아, 맵 마음에 들어. 맵도 마음에 들고 편하고 좋네. 자, 안 뽑아간 유닛 있나요? 치킨이랑 창병 그리고 기사. 자, 우리 오리는 정처 없이 그냥 돌아만 다닙시다. 요거 챙겨가지고 뭐야. 아 하트경 있구나. 이거 주고 이거 다 주고 이거 한 마리만 남기고. 자, 일로 와서 이거 업하고. 자, 얘 돌아다니면서 뭐 아무거나 잡목 같은 거 잡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애들도 할 거 없죠. 이제 솔직히 그 잡자원들 같은 것도 모아주는 것도 이제는 더 이상 안 해도 되고, 이 정도 했으면은 다른 애들 다 해고해도 될 거예요 아마 이제. 나난난난 영웅의 행동을 안 보니까 딱 턴이 돌아왔을 때 재성이 하나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5일차가 다시 됐고요. 그리고 적군의 이동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조망을 써가지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이 캐슬성에 왔네. 그것도 엄청나게 빠르게 왔네. 램파트, 타워, 캐슬이랑 포트리스 두 쪽에 다 왔네. 야, 빨라 진짜 행동이. 그리고 뺏긴 성은 없죠? 뺏긴 성은 없고. 자, 일단 타워 쪽에다가 도서관을 먼저 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법은 버서크가 나왔네. 불마법이 없기 때문에. 네, 생방송 맞습니다. 불마법이 없기 때문에 애매하고요. 이거 죽이고 이거 뺏은 다음에 막으러 두 쪽 하면은. 근데 이게 또 애매하도다. 자, 넘어가서 너 누구야? 에르다몬. 아까 또 죽인 앤데 또 있네. 아이, 피닉스 갖고 있는 애들 싫어. 나도 피닉스 있어가지고 좀 선턴 좀 잡았으면 좋겠다. 자, 마나는 45인 상태고요. 4마리 다 잡을 수 있죠? 그 전에 부활을 좀 써줘야 되니까 여기서는 복제를, 클론을 사용을 합니다. 자, 클론 쓰고요. 여기 가서 요거 죽여버리고요. 부활했죠? 한 마리는 그냥 냅둬요. 그리고 111마리. 여기다 그냥 붙이기만 할까 고민을 좀 했는데 그냥 가서 죽이겠습니다. 자, 쏘고 때리고 가서 또 때리고. 자, 여기 어그로가 있다 하나 끌리겠죠? 이 친구는 이왕 맞았으니까 계속 맞고요. 원래 맞은 애가 계속 맞는 게 편하죠. 자, 이쪽 가서 요거 한 대 때리고. 안 돼! 자, 이 친구가 정말 짜증나 이거. 자, 여기 가서 5마리 요거 제거. 빠르다. 몇 마리 죽은 것 같은데? 자, 요거 5마리 63마리 요렇게 남아있는데 요거나 쏘고. 닿네. 야, 잘 오네. 자, 이제 부활시켜줄게. 이거랑 이거 이렇게 두 개죠? 요것도 죽었지. 4마리씩이나 죽었네? 이 정도면은 부활을 해야지. 6마리. 자, 이거 4마리. 바바리맨. 맞아요. 바바리맨이 다 전방향을 공격하는 능력이 있죠. 바바리맨. 자, 여기서 클론 써가지고 어디보자. 클론 아니다. 부활을 쓰겠습니다. 이게 마나 더 싸게 먹히니까 여기다 부활 171 다 살렸고, 그 다음에 치킨 살려주면 끝나죠? 자, 이렇게 살려주고 요거 죽이고. 좋습니다. 이거는 아니고. 드래곤의 날개 옷. 요거는 스위칭할 때 좀 좋은 아이템이 될 것 같고요. 마나 상태는 조금 채울 수 있긴 하지만 채울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이쪽 오른쪽에 있는 성 뺏은 다음에 귀환 써가지고 날라댕기도록 하겠습니다. 컴플렉스. 자, 처음에 초반에 찾았으면 참 좋을 성이었는데 지금도 나쁘진 않습니다. 컴플렉스는 언제나 오라요. 컴플렉스는 언제나 좋은 성이죠. 자, 부활 써도 될 것 같아요. 바로 부활 쓰고 가서 치고. 대천사 있고 원딜러가 두 명이니까 만화를 쓸 필요도 없었는데 그냥 썼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피닉스를 제가 또 갖고 댕기면은
또 선턴 잡는데 잘 쓰일 것 같은데 포트리스 하나랑 그 다음 캐슬 하나였죠? 자 포트리스부터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리스 여기죠? 제다이트 부활 특기 대천사 7티어 최강인가요? 아니요 쓰기 나름이에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 그거에 따라 다른데 저는 그 녀석을 좋아해요. 에베 에이션트 베이모스 히어로즈를 좀 잘하는 사람일수록 에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스트롱홀드를 좋아하고 강곤 사기진가 한번 노려볼까? 자 사기진가 가자 사기 어어 8마리 그 다음에 자 얘가 7이고 얘가 7이니까 아 결국에는 자 한 마리가 죽었는데 한 마리는 뭐 그냥 이걸로 살리면 되니까 살리고 죽이고 자 이렇게 잡고요. 그 특수 드래곤들까지 합하면은 에이저 드래곤이라는 게 제일 세요. 그런 애들까지 전부 다 포함을 한다 치면은 무조건 에이저 드래곤이 제일 세요. 근데 그런 애들은 좀 규격 외니까 포함을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이런 애를 막기 위해서 내가 왔단 말이야? 이거는 대천사를 제일 아래로 하고 친 다음에 여기서 체라를 위에다 꽂으면 이렇게 뻗거든요. 대천사는 버틸 수 있으니까 요렇게 해주고 아예 어차피 살았네. 쉴드 파란색은 일단 숨졌습니다. 자 1대7에서 한 묶음은 일단 숨졌고요. 자 보시면은 깃발이 하나 사라졌죠. 파란색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올인부터 가보겠습니다. 올인 경험치 올려야 되니까 이쪽 가서 얘로 이런 납골당 같은데 좀 뚫어줄건데 납골당 이미 분명히 뚫려있을거고 이런데 다니면서 공격력이랑 마력 좀 올리자. 마력과 지력 경험치 받고 자 바시우스가 여기서 요거 가지고 피닉스를 올린 다음에 갈까. 컴플렉스가 지금 얼마 없을 거라서 얼마 안 나왔을 거라서 굳이 그럴 필요까지 없을 것 같은데 이쪽에서 포트리스 옆쪽에 저거 다 죽여야 되나? 캐슬 옆쪽 거랑 아이 성 더럽게 맞네. 자 포트리스에서 이쪽으로 가면서 이게 세 마리랑 성이랑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서 가도 되나? 자 포탈 타가지고 컴플렉스 갈게요. 저는 이 컴플렉스에 와가지고 여기서 아티팩트 상인을 4레벨 수은 자 성 많아졌으니까 환율 되게 좋을 거예요. 여기서 수은 좀 바꾸고 여기 아 유황도 없네. 아 딴 거 다 없네. 이제 자원 다 없구나. 자 만화 하나 채워서 그냥 갑시다. 뭐 귀환의 스크롤이 있으니까 뭐 알아서 하겠지. 자 나머지 애들 다 그냥 보류 할 거 없어. 신수의 목걸이 있는데 그치만 보상은 별로 기대할 필요 없고요. 턴을 종료하겠습니다. 페널티는 적군의 행동 전혀 보지 않기 턴 넘길 때 이동 보지 않기 입니다. 난 자 성은 뺏긴 게 없는 것 같고요.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색이 포트리스 근처에 왔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은 내 거고 이쪽에는 여전히 없고 초록색이 올라오고 있고 여기 포트리스 옆에 보라색이랑 초록색 둘 다 있고 성 뺏긴 거 없고 이 성 뺏은 다음에 저기까지 되겠지 아마. 자 저는 대각선 위 저기를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기 전에 자 요거 가지고 요렇게 가고 자 다시 한번 여기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아 노 페널티까지는 아니에요. 왜냐면 조망을 익히기 전까지는 적군의 행동을 전혀 볼 수 없기 때문에 조망이 생긴 다음부터는 의미가 없어지긴 하죠. 근데 어디서 오는지 그니까 어떤 지하 관문, 어떤 차원의 어떤 양반 관문에서 오는지 그런 걸 못 본다 이런 점이 있긴 하.. 20마리? 숫자 좀 많은데? 근데 대천사가 없네? 36에다가 망각 네 SOD를 하려면 원본이 필요하려나 그 컴플리트라고 있는데 그거 가시면 그냥 다 있어요. 야 길막 쩌시고요.
아이 두나 싫다. 자 여기까지 가지도 못하네 천사가 방어. 자 여기서 큐어 한번 쓰도록 하겠습니다. 큐어 얘 마나 몇이죠? 65 마나 좀 많네요. 어 장님 괜찮아 안 쓰면 돼. 대기 대기 대기. 스팀은 가격이 얼마던 간에 절대 사면 안 돼요. 스팀은 절대 비추. 핵비추. 이것도 이제 날라올 건데. 자, 문 열렸고 자꾸 한 마리씩 와가지고 길막하네 얘네들. 어, 해자 밟았고요. 왜 저럴까요? 나나나나나난. 어, 두나 또 들어왔고 이제 궁수가 또 죽어나가겠죠? 39마리 대기. 치킨이 97마리 이거 쏘고 대기. 자 대기. 크루세이더 사기진가 떠라. 안뜨고 방어. 자 이동. 이거 스팀에 있는거는 오리지널이에요. 그러니까 확장팩 같은거 따로 나올 생각도 없고 팔 생각도 없고 그냥 오리지널만 그냥 딸랑 있는거예요. 그래가지고 의미가 없어요. 아 이렇게 복합적으로 치면은 포탑까지 있어가지고 포탑 다 부술 수도 없고 살리는데 되게 귀찮은데. 치유 거기다 마나도 계속 쓸테고 클론 4마리 반격은 얘로 빼고 그 다음에 이거랑 이거랑 치킨. 이렇게 또 복합적으로 죽어버리면은 또 살리기가 굉장히 귀찮단 말이죠. 이거 네 GOG에서 사야돼요. 살려면은 거기가 컴플리트판이라서. 34마리 이거 반격 빠져있고 156마리 다 잡네. 이거 죽이고 몇 마리 사놨죠? 84마리 공수 공수. 나나나나나난. 그 일반 시나리오도 뭐 스토리가 있어가지고 볼만하긴 한데 그래도 아무래도 확장팩이 다 깔려있는게 좋겠죠? 그니까 스타크래프트 브루드워를 안하고 그냥 스타크래프트 오리지널을 하는거랑 똑같기 때문에 어 저는 비추합니다. 일단 난난 이거랑 이거랑 치킨이지. 아 살릴 거 드럽게 왔네. 여기서 부활 치킨 32마리. 어 아 어그로 바뀌었네. 여기서 또 이제 궁수 살리면은 궁수로 어그로가 바뀌는데. 어 어 두나 풀렸구나. 자 궁수 살리면은 여기로 어그로가 바뀌고 얘 대기 타고 방어 쭉 하고 여기서 부활을 여기다 쓰고 마지막 부활을 여기다 꽂아준 다음에 이걸 죽이면 되는데 20마리 숫자 좀 많단 말이죠. 일단 치료까진 하자. 나나나나나난. 아 예 영어라서 힘들면은 그냥 쉐오데나 컴플리트 버전을 하시다가 예, 넘어오면은 다 이해가 돼요. 별말 없어가지고 뭐 하려 그랬지 나? 아, 어, 풀렸네? 턴 지나가지고 풀렸네? 자, 마지막 부활. 어, 아, 세 마리 못 살아났어. 자, 세 마리를 소중히 여깁시다. 그리고 뒤에 가서 치면 18마리까지 잡히는데 반격받았을 때 한 마리 줄어들 거고. 어, 안 줄었네. 그치만 턴을 뺏겼네, 이런 씨. 14마리 아깝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 포트리스 성을 하나 뺏었구요. 그 다음에 아티팩트 자리는 아직까지 여유는 있구요. 자 여기도 장군의 감옥이 안 지어져 있겠죠? 오 웬일? 여긴 그래도 다 지어놨네. 여 이런 적도 오랜만인데. 자 그리고 이쪽에 저거랑 얘는 이게 도로가 깔려있어가지고 바로 올 것 같은데 여기서 왼쪽 오른쪽 포트리스. 자 윙 신발 있으니까 걸어가겠습니다. 어 타이탄이 있네? 야 뭐 7레벨이 세 종류나 있네? 뭔 파티래 이거? 어, 자 이거 클론 쓰겠습니다. 클론 걸고 7레벨 다 저격해버리자.
일단 이거 64마리 있고 천사 타이탄 어? 아 불행 젠장 데빌 대기 대기 이거 아 불행 확실히 데빌이 포탈선 상향이 잘 됐단 말이지 저게 방어 방어 앞으로 자 부활 써주면 어차피 죽일테고 자 부활 어? 헐? 헐 야 무슨 아마겟돈이여 왜 그래 너 니 유닛도 다 죽었잖아 세 마리 이거 쏘고 얘 죽이고 아 이거 부활 한참 써야겠네 아 아하 귀찮게 하네 진짜 부활 자 그리고 얘 것도 썼구나 사기진가 이 아마겟돈 어디서 배워온 거지? 자 부활 부활 슬슬 마나도 신경을 써야 될 거예요 아마 부활 다시 부활 부활 자 다 살렸으니까 제거 마무리 아이 또 마지막을 불행으로 장식하네 자 아티팩트는 별로 의미 없는 것들만 저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왼쪽에도 한 마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거 죽이러 갈 건데 다 썼구나 그래 요거 쓰고 얘도 7레벨 여러 마리네 그리고 좀 세네? 이건 좀 상대하기 힘들겠다 자 두나 한번 쓰고요 대기 아니 힘들 것까진 아닌데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아마 예 아티팩트란 게 아이템이죠 대기 그 다음에 두나 들어왔기 때문에 시독 있구나 시독은 죽여야 돼 이건 살려두면 안 돼 그리고 소서리스 영웅의 스탯이 낮은가 보네? 이 정도의 유닛이면 이거 영웅 스탯발만 좀 높았으면은 굉장히 강했을 건데 스탯이 별로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솔미르 8689고요 아티팩트가 몇 개 있어 보이긴 하지만 역시나 약한 영웅이었네요 아쉽게도 불쌍하게 됐네 장님 걸렸고 4마리 근데 43마리 이게 무서우니까 일단 방어 대기 그 다음에 슬슬 이제 클론 클론을 돌려주고 대기 자 이거랑 이거죠 둘 여기 부활 여기 부활 그 다음에 에이시드랑 닉스가 제일 무서워요 지금 대기 닉스 야 진짜 약하다 이런 좋은 유닛들을 가지고 이렇게 약하다니 진짜 너무 안타깝다 얘네들 내가 썼으면은 딜이 엄청 나왔을 텐데 이런 이 친구는 그냥 들이받았어야 되는데 그래도 죽겠네 자 이렇게 끝났고요 솔미르 자 마나 구슬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마법사의 우물도 완성이 됩니다 자 마나를 더 이상 채울 필요 없는 상태가 돼버렸죠 근데 자리가 지금 책들이랑 수갑 때문에 그나마 물책 빼야 되는데 애매하네 그리고 귀한 이것도 없지 아직 마나 우물은 아직 못쓰겠다 자 마법의 우물은 쓰는 걸 일단 보류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끼어있는 애가 여기랑 여기 중에 그 다음에 여기가 가까우니까 저는 여기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끌리면은 귀환 타서 죽이고 그 다음에 다른 영웅이 혹시라도 있었는지 다시 한번 체크를 마지막으로 해보고 없으니까 이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귀환 포트리스 가서 마나 채워야지 마나를 채웁시다 자 이렇게 가고 그리고 올인 얘도 경험치 계속 올려야죠 저랩이니까 탐색술 얘 스킬도 A급이네요 돼지랑 얘는 공기가 없구나 얘는 뭐 컴플렉스 가가지고 공기 배우면 되겠네 자 유황 그 다음에 잼 뭐 이런거 챙기고 뭐 요런거나 찍으면서 뭐 산책이나 합시다 솔직히 이런 상황에서는 얘네들 다 잘라버리고 그냥 원챔프 그니까 한 영웅만 가는게 좋은데 좋고 빠른데 그래도 희망을 가져봅시다 그리고 여기는 5레벨 한번 찍어볼게요 아 잠깐만 4레벨 갈 수 있는 데가 하나 있지 않았나? 아 여기구나 보자 한참 모자르네 그냥 넘기겠습니다 난 어디였죠? 램파트였나요? 자 램파트에 또 뺏겼네요 와 진짜
저 어디 막 여러 개 이어져 있나 봐. 여기로 다 오는 것 같진 않은데 여러 군데가 이어져 있는 것 같아요. 저거 보니까. 자, 램파트가 또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상한색 저거 두 마리가 나왔고, 그 다음에 저 친구는 올라가고 있네. 저건 유인해서 죽이고, 그 다음에 램파트. 저기서 넘어가고 스트롱홀드. 그다음에 여기 하나, 둘, 셋. 초록색이 좀 많고 이 분홍색이 지금 한 깃발밖에 없는 거죠. 분홍색. 그다음에 상아색도 하나. 오케이. 자, 저는 초록색을 이 분홍색을 다 마무리가 아, 분홍색 두 개네. 상아색만 두 개네. 아니, 한 개네. 이거를 죽여가지고 일단 나가기 시켜야 되는데. 아, 저기 연결되어 있는 거 진짜 싫다. 저걸 잠깐 포기하고. 잠깐만요. 분홍색이 먹었구나. 이번엔 상아가 아니고. 골드, 세레나. 빈성이고. 자, 타운 포탈 타고. 이쪽 컴플렉스. 여기 마법, 아티팩트 상인 짓고. 자, 이제 팔 때가 다시 왔습니다. 지금 자리가 너무 없어가지고. 아티팩트들을 좀. 특히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 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젬, 크리스탈, 유황, 이렇게 골고루 바꿔주고, 가슴 조각도 팔게요. 이거 뭐 있으면 좋긴 한데, 지금 잘안 쓰니까 팔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폭풍, 팔고, 돼지책이라던가 뭐 그런 게좀 있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안 나오고 있고, 그다음 수은도 좀 챙기고, 자, 쓸데없는 아이템 다 팔아서, 자원으로, 아이고, 좀더 남았었죠? 바꿔준 다음에 이래야 적들을 쳤을 때 아티팩트를 뺏을 수가 있어요. 자리가 다차 있으면 이게 또안 들어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미리 비워놔야 됩니다. 약간 좀 분리수거 같은 걸 해두는 건데. 자, 자원 많이 생겼고요. 여기서 아, 또안 갖고 왔네. 어디였더라? 여기였지. 가서 여기서 차원의 문 한번 쓰고 살짝만 가고. 여기서 다시 한번 차원의 문 쓰고. 여기가 설마 다른 데랑 여러 군데 이어져 있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왜 자꾸 여기서 옮겨? 자, 너 죽어. 자, 드래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치기 전에 구슬을, 취약성의 구슬을 끼고 싸웠으면 좋았을 건데, 안 끼고 또 왔고요. 덴드로이드 숫자 좀 많네. 저게 좀 걱정이고. 본체로 이거 빼놓고, 반격 빼놓고, 자, 이러면은, 얘네들이 어그로를 끌어줄 겁니다. 자, 내려와서 엉덩이 맴매 한번 해주고. 여기 어그로 끌리고 얘네들은 못 오고 얘는 오네. 그치만 생명력이 충분하고. 대기 요거나 쏴두고. 방어 요거 쏘고. 자, 다음 턴에 부활 쓴 다음에 끝을 내면 될것 같습니다. 방어 그리고 부활 써주고. 닿네. 네 마리. 자, 네 마리한테 부활 써주고, 덴드로이드 제거. 좋습니다. 이렇게 세레나라고 하는 친구 잡고, 램파트 성을 다시 뺏었는데, 자꾸 여기가 뺏기니까, 이게 또, 좀 스트레스니까, 이 근처에 있는 모든 성을 다 부셔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홍색을 본의 아니게 또 치게 됐네요. 다시 한번, 디멘션도 한번 쓰고, 여기도 램파트인데, 여기도 보물창고를 지어두면은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 부활 한번 써준 다음에 바로 그냥 체라 꽂아버리겠습니다. 위에다 꽂으면 아래로 뻗어서 얘가 받아줄 거예요. 이렇게. 살았네? 67마리나 있었구나. 별로 없을 줄 알고 당연히 보지도 않았는데. 자, 이렇게 램파트 성을 하나 더 받았고요. 자, 귀환. 아이, 부활. 자, 여기서 다시 주황색 하나, 그 다음에 저 위쪽에 보라, 저 분홍색을 다 죽여가지고 리타이어 시킬까? 초록색이 좀 많고, 아, 밑에 많구나. 오케이. 분홍색도 아래쪽, 남쪽에 세력이 좀 있었구나. 그렇다는 건 역시나 저걸 죽여야 되네. 그래도 일단 올라오면서 여기서 청소는 싸그리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 죽여가지고 청소를 합시다. 어차피 적군의 영웅을 다 잡아야, 그래야 병력이 추가 등용이 잘안 되기 때문에. 다 썼구나. 크리스탈. 자, 이런 광산에서도 이동력 최대화 요렇게 해두면 개꿀. 그리고 올인. 자, 올인 공 올리고
경험치 찍고. 어, 여기 뭐 골드가 아직도 남아있는 데가 있네. 못 가는, 걸어서 못 가는 데인데. 자, 올인 이거 자동할게요. 귀찮네요. 자동을 하면 피해가 좀 생기겠지만, 올인 지금 이런 애를 해주는 건 조금 낭비인 것 같아서 자동 전투로 하겠습니다. 어, 피해가 안 생기겠네, 근데. 빠르게 스캠, 턴 종료. 자,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나올지. 어디를 뺏을지. 자, 요번에 뺏긴 성은 어디죠? 한번 조망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주황색 하나 내려가고 있고, 초록색 그대로고, 그 다음에 여기로는 안 움직였고, 그 다음 위쪽에 상하색이 다 올라왔고, 그리고 이쪽도 다 무사하고, 아래쪽도 괜찮고, 초록색 그대로 있고, 여기 위랑, 오케이. 자, 지도의 반 이상은 그래도 먹었네요, 이미. 위쪽이랑, 그대로 올라와서 이거 죽이고, 그 다음에 저 분홍색 성 친 다음에 오른쪽으로 향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주황색이 조금 거슬리는데 길이 어떤 식으로 구조가 돼 있는지 조망을 쓰면 보이긴 하겠지만 그냥 가겠어. 아, 이런 씨, 또. 아, 나 왜 이럴까 진짜. 아, 이러면 차원의 문 두 번 날라가네. 아이, 젠장. 두 번치가 날라갔습니다. 이제 두 번 남았으니까 이 윙신발로 그냥 날라가야겠네. 이쯤 되면 슬슬 아마겟돈 나올 때 됐는데, 그 불구슬도 있어가지고 아마겟돈 있으면 좋은데, 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번개 한 번, 그리고 원딜러 두 묶음 빠른 건 이거, 그 다음 지니. 자, 사기 증가 좀 떠라. 사기 안 뜨고 둔화. 자, 위 이 녀석이 속도가 빨라요. 그 원딜러 중에. 자, 사기 안 뜨고. 자, 이거 죽이고. 자, 다음 턴에 요거 다 살려준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뭐 번개 지금 데미지가 몇이지? 650. 요건 한번 꽂아준 다음에 가서 죽입시다. 못 잡네. 자, 괜찮습니다. 크루세이더로 반격했네. 자, 대충 이제 잡고요. 이제 두 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또 무의미하게 낭비를 해버려가지고 두 번밖에 안 남았다는 게 이게 좀 흠인데 지금까지 아마 못 가겠죠. 여기서 차원문 한번 찍히는 땅이 없나 설마? 이 산맥 엄청 긴가? 없네? 자,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 조망 되지. 아, 이런 구조구나. 와, 여기 있다는 거지.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래, 램파트에서 저 주황이를 죽이자. 자, 마지막 램파트로 가가지고 저 오른쪽 위쪽에 주황이를 죽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인테우스. 아, 불쌍한 인테우스. 아이고, 클릭 미스했다. 아, 이런치. 자, 괜찮습니다. 뭐 클릭 미스를 해도 이런 애들이 약하니까. 자, 빠른 순으로 죽입시다. 자, 현재 300분 이상 보고 계시는데 재밌게들 보고 계시다면 업버튼 한 번씩만 다들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업버튼 하나하나는 BJ에게 있어서 아주 큰 힘이 되기 때문에 다들 오른쪽 아래에 있는 엄지손가락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인텔 번나무 활이랑 천사 깃털 화살은 없지?